안녕하세요. 임정피스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실 때 어깨, 가슴, 하체 이렇게 4, 5분할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푸시, 풀 이런 식으로 데이를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홈트레이닝에서 푸시 데이라면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오늘 저랑 한번 운동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Let's clean routine! 식사 맛있게 하겠습니다. 푸시업이랑 덤벨 네로프레스를 먼저 할 건데요. 저도 체형이 많이 말려있어서 가슴 운동할 때 자극을 놓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견갑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전거근이 푸시업을 할 때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만으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거든요. 푸시업을 꼭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푸시업이랑 덤벨 네로프레스 해보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네로우프레스 하실 때는 허리가 좀 많이 뜨시는 분들은 발을 좀 가까이 모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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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는 무릎을 대고 푸시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덤벨 플라이랑 덤벨 체스트 프레스 붙여서 할 거거든요. 플라이 운동이 가슴에 혈류를 모아주기 너무 좋아요. 집중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프레스 붙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해외장에서 운동하실 때 벤치프레스에서 운동하시잖아요. 팔이 많이 내려가면은 오히려 어깨가 스트레치 되면서 자극이 빠진 경우가 저는 많았거든요. 그런 분도 오히려 집에서 운동하실 때 어차피 바닥 때문에 이까지밖에 안 내려가시잖아요. 오히려 더 집중해보면은 연습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다음은 이제 어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든요. 푸시 되기 때문에 전면이나 측면 어깨를 운동할 건데 푸시업을 변형시켜서 파이크 푸시업이라고 하는 푸시업을 할 거예요. 무게 중심을 앞으로 최대한 많이 보내서 어깨를 타겟팅 하거든요. 그립에서는 상안골을 외전해서 팔꿈치를 좀 모아주세요. 그럼 어깨로 자극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덤벨 숄더 프레스까지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와 스탠딩에서 덤벨 숄더 프레스 하실 때는 둥근을 꽉 잡아놔요. 허리 안 아프시려면 둥근 꽉 잡고 복부에 힘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와. 이제 마지막 어깨에 꽂힌 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한 가지는 변형해서 하나는 기본으로 해서 들어갈 건데 간단해요. 처음 하는 레이즈는 전완과 상완골 많이 접어서 쭉 눌러줘요. 마지막에 눌러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가고 기본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 날개뼈가 전방 40도 정도 앞으로 향해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으로 살짝 전방으로 던져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와. 저희 상안골이 0도에서 108도까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0도에서 102도까지는 상안골만 움직이고 나머지 60도 채워줄 때는 견갑골이랑 쇄골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을 좀 이해해서 자연스럽게 쇄골이랑 날개뼈를 같이 끝에 움직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좀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맛있어. 와, 이렇게 루틴이 끝났습니다.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는데, 와, 전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고 가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스쿼트 100개를 하면서 가벼운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네, 제가 페이서가 되어줄 거고 편하게 풀스쿼트로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골반을 폈다가 앉을 수 있는 만큼 내려가면 돼요. 자,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지컬백에서 인사드렸던 임정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임정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남자 하재웅으로 이기셨는데 요즘에 그 타이틀 만족하시나요?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럽고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힘이 아니라는 걸. 힘은 진짜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상황에 있었던, 같이 이제 있었던 사람으로서 진짜 그 캐스트를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고 대기실에서 계속 순발력으로 뛰어나가는 막 달리기 연습부터 이 집중력을 진짜 끌어올려서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이제 가슴 어깨 운동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자꾸 높임말 하게 되네. 우리 정윤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디 운동을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는 가슴 운동 좋아해요. 진짜? 네. 그럼 가슴 운동을 더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면 제 몸에서 가슴이 제일 약한 것 같아서. 아, 진짜?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가슴 어깨가 좋은데 이미? 가슴이 제가 엄청 늦게 발달하는 어깨가 먼저 발달하고. 그럼 어깨를 하면 안 되겠는데 거의? 좀 많이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아, 진짜? 네. 근데 지금 어깨가 훨씬 그 촬영 때보다도 훨씬 커진 것 같아. 다이어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다이어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대회 준비하고 있어서 네. 계속 빼고 있었어요. 피지컬백 이후로. 이미 다 뺀 것 같은데? 약간 좀 더 빼야 돼. 와, 진짜? 그럼 우리 대회에서 1등을 노리는 건가요? 항상 목표는 1등. 와, 역시. 운이 따라야 되겠지만.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루틴은 어떤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보고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실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할을 푸시풀로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좀 영상이 많이 부족해 보여서 푸시데이일 때 가슴이랑 전신 몇 개를 묶어서 할 때 그런 거 생각했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스쿼트를 이렇게 맨몸으로 100개 가까이 해본 적 거의 없을 텐데 네네네.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자, 지금부터 속도를 조금 높일 거예요. 피지컬백 우리가 이미 촬영한 지가 반년이 지났는데 네. 뭐하고 지냈어요? 저 계속 트레이너 일을 많이 신경 쓰고 있었고요. 수업을 많이 하고? 수업 많이 하면서 대회 준비를 들어가는 바람에 어제 못 나왔어요, 지금. 해외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3대 몇이에요? 3대요? 네. 뭐 물어봐 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측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약간 예상치? 예상치? 400은 넘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체중이 몇이죠? 체중은 70초반입니다. 70초반. 네. 그럼 인생 목표를 한 3대 500 정도로 잡아봐요. 저는 충분합니다. 체중 유지하면서. 네, 인생 목표로 충분해요. 충분히 만족해요. 저는 만족해요. 그 정도. 나는 좀 3대 300을 언제 찍을까? 3대 300을 하고 싶은데. 자, anyway. 지금 우리가 스쿼트 100개를 다 해가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올해 목표와 이제 대회를 앞두니 약간 자신감과 포부. 그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정윤이를 응원하는 분들이 더 많은 응원과 관심을 주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피지컬백을 촬영하면서 누나도 만났고 정말 저에게 큰 경험이었거든요. 저 나이에 하기 힘든 그치. 그리고 제 경험치에서는 얻기 힘든 그런 걸 얻었다고 생각해서 운 좋게 기운이 나에게 왔다. 나는 뭐든 열심히 할 것이다. 그래서 열정이 올라갔고 동기부여도 많이 됐죠. 멋진 분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마무리 이제 잘해서 대회에서 진짜 좋은 성적 얻고 저는 올해 정윤이한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과 체력과 젊음, 이 영원 기운을 가지고 더더더 원하는 거를 좀 계획과 그런 시간 타이밍에 맞춰서 하기를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 추울 것 같아.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지금 이렇게 하면 원래 방해가 되거든. 저 100개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100개 하면 딱 이 정도 톤인데 호흡이 충분히 올라오지. 제 심박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회원님들 트레이닝 할 때도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스쿼트를 한 30개에서 50개만 해도
코어 트레이닝이랑 전신, 하체뿐만이 아니라 다 쓰거든요. 그러네요. 심폐까지 많이 네. 쓰는 것 같아요.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해보면 시키는 게 쉬워져요. 회원님들 이거 띄우는 날 원망하시겠지만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임정PD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 있지 않아요? 임정PD 채널이라고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예쁜 몸 감상은 인스타와 유튜브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